준비됐어? 시작해볼까? 공생. 공생이란 서로 함께 나누며 산다는 에헤이, 뜻으로. 스킵, 스킵! 아니, 우리도 사전적 의미는 알지. 맞아요! 아,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왜 모인 건데, 여기? 아니, 어제 얘기했잖아요. 이들 안 된다고. 규칙이 있어야 된다고. 있어, 있어! 그럴 필요 있어! 넌 그러면 안 됐어. 아니, 나 신발을 꼭 맨날 집어넣어야지. 그거 맨날 그렇게 하면 어떡해. 쓰레기가 아니야. 야, 나 그 비싼 거 너한테 준 건데 왜 나 신발을 넣어야 될 거 아니야. 아니, 준비 좀 하고 살자고 우리. 됐고, 그럼 각자의 의견을 말해보시죠. 뭐야 이거? 형 왔어요? 아니 너는 왜 맨날 방바닥에 누워있어? 임마 빨리 들어가! 그만. 아, 이 친구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이거 남은 일부도 아니고 왜 맨날 이렇게 굴러다녀? 뭐 먹을게요? 왜요? 아니다. 에이, 형님! 화장품은 시원하게 써야 제맛입니다. 아니 친구야, 너 같은 친구들 때문에 내가 요리를 못하는 거야. 어? 그래도 화장품을 좀 시원하게 화장품을 시원해야 돼요. 넣어놔야 돼요. 아니야, 근데 음식을 시원하게 먹으려고 냉장고가 만들어준 거야. 야, 음식에요? 화장품 냄새 섞이면 어떡해. 자, 진전을 좀 하세요. 여긴 더 나은 하숙 생활을 위한 의견 조정의 자리라고. 그러니까 제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야. 아니야, 화장품 냉장고 하나 더 주면 되는 거 아니야? 옷! 그러면 다음은 제가 하겠지 말입니다. 양말 한 짝 부족했으니까 이건 내가 가지고, 이렇게 주황색 모자 없다. 주황색 모자 내가 가지고, 이거 필요 없고, 이거 필요 없다. 아, 석진이 형. 석진이 형이 필요하겠네. 석진이 형. 한 2년 정도 쓴 건데. 오케이. 지민이 확정. 지민이 진짜 좋아해. 그 지민이 그 울겠다 이거 받으면. 오케이. 아니 이런 거 또 누가 갖다 놓은 거야 진짜. 이거 내가 갖고 싶었던 건데. 아 이거 누가 갖다 놨을까. 어? 이거 뭐야? 아 제발 우리한테 버리지 마 김태형! 야 버리는 거 아니야. 진짜 억울하다. 나는 와. 그냥 너한테 나눠주는 거지. 와. 근데 그건 이제 버리는 게 아니고 나눠주고 선물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? 진짜 형밖에 없네요. 와. 잠깐 이게 너도 진짜 아이씨 이번에 사고 또 실패다. 너무 짱네. 윤경이나 줘야겠다. 에? 인기 없음. 하루 종일 집에 없었음. 그래요? 응. 어디 갔대요? 글쎄, 뭐 어딘가 놀러 나가지 않았을까? 형! 없네. 예, 놓고 나갈게요. 뭐지? 무슨? 아, 원래 부서지는 건가? 하하하. 아하, 원래 부서지는 건가? 윤경! 윤경 어디 갔어요? 형 뭐해? 어떡하지? 큰일 났다, 씨. 윤경 빨리 와. 윤기야! 오, 깜짝이야, 와. 뭐 누워있는 것 같은데, 누워. 언제 두고 있었어요? 어제부터. 아, 진짜 돌멩이 줄 알았다. 진짜 미리 말하고! 진짜 돌멩이 줄 알았어요, 형. 아, 기념주. 아! 아, 기념주! 이건 뭐야? 일단 좀 잘 것 같은데, 이거?
옷을 좀 구하겠는데요. 옷을 줘야겠다 이거. 아! 그거 형이 준 거예요? 뭐 내가 줬다기보단 남준이가 줬다는 게 맞겠지. 오. 근데 이거 생각해보면 솔직히 좀 좋은 거 아닌가요? 저도 되게 이렇게 인형을 받고 좋았는데. 다시 생각해보니까 저도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. 벌써? 그럼 나한테도 좀 줘요. 오케이 오케이. 그럼 이거 취소할게요. 나도 규칙 하나 정할게.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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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무지게 해야지. 자. 어우 귀여워. 어우 너무 사랑스러워. 자. 아, 난 깔끔한 게 너무 좋아. 아, 완벽한데? 저 이러고 있는 게 좋아요. 아, 이거 또 언제 상수품이야. 신발은 본인이 신발장에 놓자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. 아니 나도 신발 놓고 싶지. 근데 공간이 없잖아 공간이. 아니 공간이 왜 없습니까? 공간이 없는 걸 어떡하라고. 주황극이 뭐야? 뭐야 주황극이 너 뭐라고? 중국이 중국이 뭐야? 아니야 야, 양치름 잘 춘다. 저렇게 추는 거야. 제 이거처럼 빡빡. 다녀왔습니다. 어, 언니야. 너 근데 왜 뒷문으로 들어오냐? 쟤 방금 들고 들어간 거 뭐예요? 쟤 뭐 가지고 왔어? 될 것 같아요. 아우 뭐. 형 왜 밖에 있었어? 어디가? 어디가요? 나? 와 이게 뭐야? 야 이것도 뭐야? 와 네? 이거 뭘 가지고 온데? 뭐요? 와우! 인정. 오케이! 자 그럼 이 정도면 저도 충분한 것 같아요. 어? 뭐해?
시킨다! 내가 시켰어. 바로 점심 안 먹었어. 야, 이거 야, 이거! 야, 이거! 야, 이거 그래서! 시켜! 야, 근데 규칙이 언제부터 적용되는 거냐? 아, 하필 그 타이밍이 치킨이 올 게 뭐예요? 아, 여기 형 저 콜라 먹어야지, 콜라. 형, 그거 닭다리 저한테 주시면 안 돼요? 먹어. 나도.